나만 알고 싶은 최고의 프로가 전하는 이야기 파인 골프의 뉴. 오늘은 장재근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스윙을 통해서 콕콕 집어준다고 한대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요즘에 제 SNS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추어분들이 되게 딥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일단 굉장히 골프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제 레슨을 딱 들으시면은 저는 오늘 레슨을 이걸 할 거예요.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 레슨 내용을 딱 들으면 이 차이가 이렇게 확 좁혀질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처럼 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저는 좀 이런 스타일로 치는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제가 아마추어 분들과 라운딩을 정말 많이 나가봤거든요. 한 4,000번 정도 4,000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네, 정말 너무 많이 나가봐가지고 예.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러더라고요. 오. 이야. 저 3번 티. 자, 지금 스윙 스피드가 제가 엄청 막 좀 느렸나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 분들도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남자분들 220m 정도? 200에서 230 정도? 네. 네. 조금 많이 나가신 분들이 230m, 좀 적게 나가신 분들이 200m 네. 좀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레슨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엄청 세게 치고 키가 뭐 한 190에 몸무게가 100kg 나가도 네. 아무리 세게 쳐도 거리가 안 나가는 분이 있고 네. 키가 좀 작고 마르셨는데도 이상하게 살살 툭 치는데 멀리 가는 분들이 맞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스윙을 좋게 보면은 프로는 살살 쳐도 툭 쳐도 멀리 가요. 그렇죠? 프로는 세게 치면은 진짜 많이 가요. 네. 네. 살살 쳐도 많이 가요. 네. 아마추어 분들은 세게 쳐도 잘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잘 안 나가는 것보다 아예 다 터지죠. 아, 예. 예. 방향성도 뭐 오른쪽 왼쪽도 많이 가기는 예. 하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했던 저는 이렇게 칩니다가 뭐였냐면은 저는 백스윙을 스타트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몸을 먼저 써요. 팔을 많이 안 쓰려 그래요. 네. 자, 제가 지금 한 이 얘기 딱 들어보면은 바로 아 할 거예요. 뭐냐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몸을 먼저 써요. 네. 근데 아마추어는 그치. 팔을 먼저 써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순서만 딱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몸을 쓰고 팔을 쓰기 때문에 방향성이 보다 일정하고 살살 쳐도 비거리가 좀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모든 요인이 다 요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를 할 때 팔을 먼저 쓰니까 몸에 회전이 안 생겼어요. 맞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몸 회전을 해버리니까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요. 몸이 열려. 헤드가 깎여. 프로님 저 로테이션 하고 싶은데 평생에 훅 한번 나보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해도 세게 안 쳐지고 비거리가 안 나가고 방향성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한 오늘 정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몸을 먼저 써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보면은 클럽이 내 몸과 하나가 돼서 같이 출발하거든요. 네. 저희가 골프장을 맨 처음에 도착하면 몸 풀 때 다 이렇게 몸 푸시잖아요. 자, 클럽을 하고 예. 뭐 우향우 좌향자. 맞아요.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풀어요. 네. 그리고 뭐 배꼽 스윙 요즘에 뭐 유행을 하니까 네. 배꼽에 꽂아 놓고 자, 우향우. 맞아요. 네, 좌향자. 이렇게 하면 다 프로처럼 해요. 네. 네. 근데 얘만 딱 떨어뜨리면 아. 팔만 가요. 온갖 생각이 많아지지 이제. 예, 안 가. 예. 내 몸은 몸통을 잘 써야 되는데 다 이론 알아요. 아 이거 우측 열고 클럽만 딱 대면은 바로 손을 먼저 쓰거나 팔을 먼저 쓰기 때문에 몸에 회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를 할 수 없고 맞을 때
팔을 먼저 쓰고 몸을 회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굉장히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순서를 기억을 해보세요. 몸, 몸, 팔. 네. 그러면 저는 몸을 먼저 회전을 했기 때문에 백스윙 탑을 들었을 때 몸의 회전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백스윙 탑도 뭐 올바르게 잘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어렵다 하는 건 손목을 뭐 좀 안으로 꺾었냐 바깥으로 꺾었냐는 조금 디테일링이 들어가는 거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거리가 많이 나가려면은 방향성을 좋게 하려면은 몸의 회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순서를 몸을 회전을 먼저 하고 다운스윙을 내릴 때 몸을 또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지 말고 몸을 쓰고 팔을 보내주는 연습을 하면은 저 지금 그거 안 보고 있거든요. 오, 네. 어디 갔어요? 똑바로 갔어요. 엉가운데 갔어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몸을 쓰고 팔 쓰고 어디 갔어요? 오, 살짝 들어오. 저 별명이 드로우. 그렇죠. 네. 장 드로우. 장 드로우. 네.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치고 싶어하는 구질이 맞아요. 드로우. 그렇죠. 예, 예. 네. 답 나왔네 오늘. 네. 그러면 자 정답은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몸을 쓰고 팔을 쓰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오른쪽 어깨를 엎어친다거나 깎아친다거나 잡아 당긴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요소를 다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몸을 쓰고. 네, 팔을 네,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회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골프를 한 달 이상 치신 분들은 어차피 다 회전을 하려고 해요. 왜? 내 시야보다 밑에 있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회전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회전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전이 들어가야 되냐? 다운스윙을 내릴 때 뭐 인사이드 들어온다, 팔꿈치가 옆구리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을 많이 쓴 상태면은 이 모든 게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왜? 팔을 먼저 쓰고 몸에 회전이 안 생기면은 이런 백스윙 탑에서는 여기서 회전이 들어간다? 다 열려요. 네. 엎어지고. 그러면 드라이브 칠 때 아마추어 분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뽕샷이 많이 나요. 아, 맞아요. 네. 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아요, 프로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아이언은 잘 맞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다운 블로가 생겨야지 공이 어느 정도 눌려 맞아야지 공의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네. 근데 드라이버는 티 위에 놔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궤도가 중요합니다. 그 궤도가 어떻게 하면 중요하게 한다? 몸을 먼저 써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몸을 써준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을 잘 쓰냐가 이제 포인트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러면 그립 끝은 내 배꼽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배꼽에 위치한다 생각을 하고 테크백을 들었을 때 저희는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으면 그립 끝이 내 배꼽을 바라보고 있냐 없냐를 체크를 무조건 해보세요. 여기서 팔을 먼저 쓰시는 분들은 100% 다 이렇게 하세요. 아... 클럽이 돌아가죠. 네, 그러면 클럽이 돌아가면은 손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손과 팔은 작은 근육이고 몸은 큰 근육이잖아요. 큰 근육을 먼저 사용을 먼저 해버리면 그립 끝이 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알맞게 임팩을 하기가 훨씬 편한데 작은 근육을 먼저 써버리면은 저도 여기다 회전하려고 하면은 회전이 안 돼요. 이미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불필요하게 팔을 막 피려 그러고 막 프로님이랑 같이 레슨을 받을 때 팔을 피고 막 많이 하잖아요. 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면은 저도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엄청 더 들어가. 예. 네. 네. 그러면 힘이 엄청 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막 세게만 치려 그러면 네 머리가 나가고. 뭐 당겨지고 찍혀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백스윙 탑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순서를 정할 때 팔을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몸을 먼저 쓰고 팔을 내려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의 기준이 되는 건 테크백 하프 정도를 들어봤을 때
그립 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몸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예. 스타트를 할 때 몸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 클럽은 내 몸과 하나가 돼서 같이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떨어져 있어도 클럽이 내 몸과 붙어있다. 몸, 네, 발. 진짜. 네. 되게 간결한데도 거리도 많이 가고 똑바로 가요. 네. 네.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좀 간결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뭔가 몸과 클럽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손목을? 이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손목을? 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벽이 다 있잖아요. 네. 벽 있죠? 이거 진짜 쉬워요. 오늘 더 쉬워요, 이거는. 아, 그래요? 뭐냐면 자, 너무 긴 클럽을 하면은 이제 벽이 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립을 거꾸로 잡으시고 네. 간격을 주먹 두 개 정도? 아. 주먹 두 개 정도? 네, 주먹 두 개 정도를 주먹을 이렇게 잡고 집어넣으세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들의 손목에 많이 썼는지 각도가 잘못된지를 체크를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봤죠? 네. 그러면 벌써 손목을 돌린 거예요. 네. 그러면 테이크백을 들었을 때 벽에 안 닿아야 돼. 네. 안 닿아야 돼. 네. 이렇게. 백스윙까지요? 네. 백스윙까지 안 닿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프 들었을 때는 아까 제가 뭐 배꼽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배꼽에서 그 다음에는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몸의 회전과 손의 각도가 같이 합쳐지게 되니까 예, 예, 예. 자 우향우 예 그 다음에 수직으로 위로 들어 올린다 하면은 벽에 안 닿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손목이 돌아갔는지 뭐 뒤집어졌는지가 예. 체크가 금방 되실 거예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거 네. 근데 프로들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딱 벽에서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평소에 장재근 프로 SNS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 SNS 릴스에 뭔가 알짜배기 약간 그 집합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다 합쳐놓고 있어요. 아 그러면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분들이 레슨을 할 때 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마 백스윙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올라갈 때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올라갈 때 백스윙을 체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벽도 있고 그립 끝, 배꼽도 있고 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클럽의 헤드를 아, 이게 오늘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클럽 헤드의 각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클럽 헤드가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손목을 벌써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희는 상체를 서 있는 상태면 이렇게 우영을 하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죠. 네. 근데 저희는 골프는 상체를 숙여요. 네. 이런 각도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서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서서 우향우. 네. 서서 우향우. 이게 다예요. 사실 골프에. 네. 서서 우향우인데 저희는 상체를 숙였으니까 숙인 상태에서 우향우. 그러면 클럽 헤드가 한 45도 바닥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오른손 힌지를 사용해서 클럽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올바른 백스윙 탑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1번이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백스윙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시작을 할 때 예. 손을 먼저 써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요. 안 돼요. 시작을 할 때 몸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하셔야지 제가 오늘 얘기한 모든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예. 원, 네. 몸을 먼저 쓰고 네, 팔을 먼저 쓰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엄청나게 좁혀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